안녕하세요. 캐나다 조교육 전문 TBC 유학원입니다. 8월은 9월 학기를 위해 많은 가족분들께서 캐나다로 입국을 하시는 달인데요. 저희는 요즘 캐나다에 입국하신 가족분들의 현지 정착을 도와드리느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정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큰 힘이 되드리고 있는 게 너무나 뿌듯하네요. 이번 영상은 밴쿠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중에 한 군데인 노스 밴쿠버에 있는 콘도 계약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콘도에는 기본적으로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오븐이 있고요. 그 옆에는 냉장고가 빌트인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식기세척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특히 화장실 수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수압도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콘도와 토론토 콘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토론토는 모든 콘도에 에어컨과 히터 설비가 다 되어 있는데, 밴쿠버는 좀 달라요. 밴쿠버에 있는 콘도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 아닐 경우 대부분 콘도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20년 초반까지는 밴쿠버 여름이 선선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밴쿠버도 점점 여름이 더워지면서 작년 여름과 올해 여름도 에어컨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더워졌습니다. 물론 밴쿠버 여름이 짧다 보니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더위를 좀 많이 타는 분들이라면 에어컨 없는 콘도를 계약하실 경우에 많이 힘드실 수가 있어요. 외부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형 에어컨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밴쿠버로 조기 유학을 가실 경우 더위를 많이 타시는 가족이 있다. 그럴 경우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의 콘도처럼 가급적 최근에 지어진,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콘도로 꼭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계셨다가 에어컨이 없는 채로 콘도 계약이 된 경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콘도의 테라스에서 보이는 노스 밴쿠버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학교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나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조기 유학센터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